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70만 명이 넘는 선거인단이 몰렸습니다. 예선이 본선이라는 분위기, 그리고 보수층이 덜 싫은 후보를 뽑기 위해 역선택에 나섰다는 말이 많았는데 그게 오히려 흥행 요인이 된 듯도 합니다. 홍혜영 기자입니다. 오늘자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입니다. 예선이 본선이라는 글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선거인단 신청 절차를 소개하는 광고가 실렸습니다.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예상되는 5%의 유권자가 대통령을 미리 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외국민은 본인 확인 절차 때문에 경선에 참여하기 쉽지 않지만 홍보 효과를 감안한 이색 광고입니다.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은 등록을 시작한 지 8일째인 오늘 7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달 안에 100만 명, 모집 종료 시점인 탄핵 심판일 사흘 전까지 2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민주당은 예상합니다. 지난 2012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때는 모두 108만 명이 선거인단으로 등록했고 이 가운데 57%가 실제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역선택 논란도 뜨겁습니다. 선동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거의 자유방해죄라든가 업무상 업무방해죄에 규율이 된다. 하지만 변수가 많아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따지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지율 1위인 문재인 전 대표가 역선택의 피해자일 거란 주장과 보수표를 가져갈 가능성이 큰 안희정 충남지사가 최대 표적일 거란 관측이 팽팽합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